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성탄주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이 성탄 계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화려하고 이쁜 불빛들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추리를 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온갖 아름다운 빛으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세 군데에 아주 이렇게 이쁜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아주 그 자원에서 지난해 이어가지고 올해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냥 빛나는 그런 수준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닌 것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세요? 예, 이게 보통 추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시게 되면은 랜드마크적인 유명한 장소들이 있고, 거기에 성탄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 랜드마크적인 곳에서 세 군데에서 제일 멋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세팅한 것이 우리 교회 성탄 추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월드클래스라는 거예요. 예, 월드클래스. 예, 이런 딱 센스 있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탄 추리를 올해 따뜻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장식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잘 고려해서 찍어주시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 속에 갖는 소중한 이 상징, 메시지 중에 하나, 그 단어는 바로 빛,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4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서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탁 하시고 무장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의 신호탄, 그 신호탄을 쌓아올리는 그 장면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와 연결시켜서 예, 지금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우리 14절부터요 1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를 봤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요?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또 예언했던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공생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튼 스불론 땅, 납달린 땅,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그러한 땅 가운데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주었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9장 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바로 그 빛이 되신 역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빛일까요? 우리가 좀 다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또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내가 이런 자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할과 연결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시작!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빛일까요? 어떤 빛의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이 되시는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 그리고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계신 그 영광의 환한 빛, 좀 특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광, 영광, 영광. 그 영광의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곳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흑암 그 자체이고 사망의 그늘 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끝자락은 도대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흑암 가운데에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의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불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숲이 우거진 시골길 같은 길을 밤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의도적인 경험이라 그랬어요. 한번 헤드라이트, 그 길을 비추는 헤드라이트를 한번 꺼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상태에서 잠깐 껐죠. 길게 크면 큰일 나잖아요. 껐는데 이야, 정말 사방뿐만 아니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complete darkness, 완전히 흑암이 확 저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예. 완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위험을 느끼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10초 동안 그대로 주행해서 간다면은 길에서 이탈해서 차가 정복되든지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아니면은 나무에다 그냥 갖다 박든지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빨리 헤드라이트를 다시 켰죠. 그랬더니 다 길이 보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이 한치도 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채 어딘가 향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불을 다 켜는 순간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게 흑암, 이것은 사망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대로 갔다가는.
그래서 이 생명, 이 라이트가 정말 길을 인도하는 중요한 것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좀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았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매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린하는 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 영혼들, 수많은 저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 compassion을 느꼈다 그러죠. compassion. 이것은 어떤 긍휼한 마음인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린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린할 때에 어떤 결과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결국 헤매다가 사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길로만 다니는 저 영혼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 이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고 그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그 빛 그 자체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길과 동선과 움직임은 말 그대로 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모시고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반드시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는 그 영광 이 땅에 아까 찬송과 같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빛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빛. 진리의 빛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참된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대신 바로 성령이 참 진리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몇 백 년이 지나도 몇 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치 아니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이 로고스 되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 한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유일하게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진리가 참 진리, 그것이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진리를 밝히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하나 성취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참 진리이다 라고 빛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 이런 흑암, 어둠, 그리고 사망, 이런 음침한 그늘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들에게 그 빛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 이 진리의 빛이 없는 모든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이 진리인 것처럼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 혼돈입니다. 그 결과 악의 열매들입니다. 그 결과 무질서의 혼잡한 영들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 진리의 빛이 있지 아니하는 영혼의 마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어둠들이 물러서게 되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빛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 온 우주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온 우주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 땅이 혼돈하고, 그죠? 땅이 혼돈하고 폭로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complete darkness.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라.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카이오스입니다.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혼돈한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케이오스라 그러죠. 엉망진창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고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더니 빛이 임하는 순간 질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었고 혼돈이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질서 있게 나누어져서 이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두움은 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놀라운 능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는 곳곳 심령 심령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무질서가 질서 있는 삶으로 변해요. 무지가 악의 삶이 진리를 아는 선한 삶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모든 스토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런 변화의 스토리가 아닌가요? 제가 그 50주년 기념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뉴욕 장로교회 선교 역사를 한번 깊이 좀 보았습니다. 참 감동들이 많았어요. 참 이 영광이 다시 하는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41쪽에 청년 제1회 우리 장석창 형제가 케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20주년 다락방 중에서 발췌된 내용이 제 마음 제 시선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을 나와서 북쪽에 있는 사막지대 케냐의 국경지대인 투루카나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와 풀 한 포기 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모래사막뿐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이 그렇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로 30세면 벌써 이가 다 빠지고 노인네 같아 보였습니다. 이곳에는 식인종까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닦지 않고 옷도 없이 거의 알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흑인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까지 와서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이신데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막에서 풀 같은 것을 만든 이상한 죽을 그것도 하루에 한두 끼 먹으면서 이곳 한 곳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자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밑에 있는 동안 나는 이 투르코나 지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막 선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도 케냐 선교 마사이 사역 중심으로 간 적이 있는데 가장 제가 인상 깊게 가슴 아프게 봤던 지나갔던 지역이 투르카나였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못 전해요. 스탑바이 하면은 창으로 찔러 죽여서 다 뺏어가려고 해요. 거기 다 지푸레 완전 짐승과 같이 그때 제가 봐서 야 사막의 음침한 사막의 이게 흑암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표현한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 저는 그때 딱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30분 떨어진 이시올로라고 하는 이디오피아랑 소말리아랑 케냐랑 이 다 국경 지역에 있는 이시올로라고 하는 도시도 비슷한 데인데요. 거기는요 소말리아에서 온 이디오피아에서 온 완전히 하얀하고 같이 살벌한 눈빛으로 밤이 되면은 1불 정도의 돈을 뺏기 위해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래요.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빛을 봤는데 정말 살벌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동네는 괜찮은 게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트루카나는 그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래전이거든요. 그냥 보니까 이런 귀한 흑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소망. 누구든지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겠다. 근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일보에서 이 투르카나 한 페이지 전면에 나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짤막한 기도였지만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투르카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빛 대신 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혼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흑암의 사망의 그 그늘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생명의 빛을 전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모든 무질서했던 저들의 삶이 무지했던 악의 노예였던 삶이 완전히 질서 정말 놀라운 이 빛과 어두움이 갈리우는 케이오스가 완전히 질서 있게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이 땅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absolute truth는 없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식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스피디 있게 빨리 왕래하며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오직 예언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들 때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죠?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지금 호흡을 유지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주 잠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참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길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혼이든지 참 새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참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8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가이딩 라이트 부족하지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길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만큼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그러므로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연히 어둡습니다. 내 주변이 어둡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높은 곳에 비춰야 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로서 우리는 새벽재단 그 다니엘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이 12장이죠. 여러분 큐티하셨죠? 묵상하셨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레마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저에게는 참 뜨거운 가슴이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흑암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 우리가 가는 그 데스티네이션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생의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왜 내 심령 속에 가다두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은 항상 승리합니다.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밤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믿고 이 진리를 담아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동선이
여러분 낮과 같이 단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시작되는 샤이닝 실버가 바라기는 우리 많은 어렵고 힘든 팬데믹 가운데 우리 시니어들에게 참 소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눈덩이와 같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 목양에 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함께 서로 어저께도 보니까는 그냥 그 패키지를 100개나 되는 패키지를 그냥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부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생각했던 이 시간 이상으로 그냥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100가정 정도 중심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예.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위로의 소망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번 겨울이 어둡고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뜻한 이 사랑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서 다시 한 목사님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